아니? But I love it. I'm so sorry. But I love it. Ah! 이거 자기장이 너무 아래로 나왔는데 차도 없고 지금 중간이 이제 애들이 많이 떨어진 구간이라서 아 애매한데 아이 석궁 볼트 주워지고 있어. 불안한데 이렇게 조용하면 우리 주변에서 막 총소리 빵빵빵빵 막 들리고 해야 이제 아 저쯤에서 싸우고 있구나 하고 좀 안심이 되는데 주변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하면 무서워요. 어디서 애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. 차 소리. 아 저기 있던 다시 핫탔네. 네 탈라고 했는데 어? 노란 다시아도 있다. 2층 파밍하네. 샷건 들고 있네. 안녕. 해안가로 갈까? 보트를 탈지 안 탈지 결정을 해야겠죠. 밀배 자기장 나올 확률이 조금 높아졌으니까 뭐 100% 나온다고 확실은 못하겠는데 근데 위쪽으로 걸릴 확률도 얼마든지 있어요. 이렇게 자기장 걸리면 한참 밀배 쪽이 떨어지네. 절대 못 먹겠네 저는. 근데 이런 작은 구댕이 같은 게 있었나? 예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. 지금 자름 이거 해안가에 작은 구댕이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평지에서 약간 좀 지형을 바꿨네. 너무 평지다 보니까 안쪽에서 대기하는 애들이 너무 유리해서 이게 바꾼 것 같네요 지형을. 원래 이런 구댕이 없었거든. 용산에 부품 시키실 때 그 옵션 추가하면 2, 3만원이면 조립 다 해주는데 다리로 건너는 건 내가 보기엔 통곡의 다리 있을 것 같으니까 다리는 포기할게요. 아 근데 이쪽에 한가에는 보트가 없는데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. 아, 여기서 뛰어들면 되지. 오오오! 아 잠깐만! 제발! 터질 뻔. 아 이거 버그 진짜 짜증나요. 이 보세요. 알트로 화면 돌렸다가 알트 딱 놓으면 캐릭터가 약간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가요. 물 안에 잠수하고 있을 때. 수영하고 있을 땐 안 그러네. 잠수하고 있을 때만 이래. 봐봐, 잠수하고 있을 때만 이래. 이거 월간 2번째 패치하고 나서 버그 생긴 거라서 너무 짜증나. 그러니까 사소한 버그가 생기는 게 너무 싫어. 뭐야 그게 언제 또 유이지 왔대? 걔 또 뛰어내렸나? 제 수영이 느린 이유가 몸속에 30kg짜리 총 2개가 내장되어 있어서 그러냐고요? 50kg짜리 2개는 아닌가요? 뭐 50kg짜리 2개일 수도 있지. 어 레드존이다. 레드존 센터다. 일평집 들어갔다 가자. 스커스 있다. 아 일평집에 있는데 죽진 않겠지. 네, 이거 두번째 월간 두번째 패치되고 오! 월간 두번째 패치되고 이거 생긴건 너무 좋아. 그 반사광 때문에 게임이 엄청 고급져 보여요. 근데 또 너무 고능 능선 위쪽으로 올라가도 표적이 되니까. 아 여기 씨 나무도 없어가지고 극혐인 데 지금. 쏘지 말까? 쏘지 맙시다. 디스크스 일단 냅두고 가서 잡수죠. 나 못 봤어. 괜히 6 쌓다가 내가 못 가면 망해. 저 있다. 자기장 안에서 뛰어나올 텐데. 좀만 가면 되네. 통다 잡고 가죠. 어이 스커스. 아 양각 잡혔네. 양각이 아닌데? 쟤는 다른 애 데리고 있는데? 어딨냐? 스커스 어딨냐? 스커스 언니 어딨죠? 내 여기 밑에 있는데? 사각이네. 어유 카고팔. 아직 다리에 있는 애도 있어. 저쪽에서 내한테 아 저 있다 한 놈. 나한테 스커트 쏘던 놈 같은데 저. 오 뭐야? 아 애미 사고 아 (15배율) 재미 삼아 한번 써봅시다. 사람 있다. 네, 불안하죠? 있네. M16 한 놈 더 있어. 금방 카고팔 쏘던 애는 뚝배기 날아가. 저 있네. 아우 씨. 왜 이렇게 잘 쏘냐? 아, 삼뚝 먹으러 가자. (15배율) 쓸 데도 없다, 진짜. 아, 후라이팬 (15배율) 쓰레기야. 난 보급에서 이게 도대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돌자. 한번 돌자. 드라이빙 좀 하자. 내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들어가면 좀 많이 위험할 것 같아. 능선 밑에서 올라올 때 100%고 여기도 한 명 있을걸요? 저 돌에. 이쪽이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. 오우씨. 온 줄 알았네. 와우 씨. 그 뒤에서 오이냐? 아.